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오픈AI의 실시예로서 코리안 패스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해왔던 것이 코리안 패스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실시예입니다. 실시예 오픈AI.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오픈AI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의 실시예. 코리안 패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리안 패스는 코디드 오픈 AI 리퍼스 온 에브리 액티비티. 원래 이게 이전에는 이코노믹이라고 했었는데 이코노믹 바꿨어요. 에브리로 바꿨습니다. 왜 에브리로 바꿨느냐니까 이게 더 에브리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and passport of abstracted safe society의 약자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코리안 패스. 일단 뭐 위협이 좋고 듣기는 좋죠. 그죠? 이게 하나의 실시예이고 이것은 일종의 플래그십으로서 구성하고 있다. 일종의 플래그십.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달고 있는 배. 이런 말이죠. 이 배를 보고 다른 배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걸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코디드라고 하는 말은 모든 활동들이 리포트로서 코드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액티비티 of human being etc. 사람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등의 모든 활동이 리포트로 코드된다. 코드된다는 말이죠. 왜 코드된다는 말을 쓰느냐니까 보통 리포트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이 문서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픈AI 리포트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죠. 이 리포트는 다른 리포트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일단 작성자가 좀 다릅니다. 작성자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죠? 첫 번째. written by machine rather than human.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작성하고 또한 읽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read by입니다. by machines. 지금까지 모든 문서의 작성은 작성 주체도 사람이고 작성된 문서를 보는 것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OpenAI Reports 같은 경우에는 작성 주체도 기계고 그리고 그 문서를 읽는 것도 기계라고 상징을 머신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 사람은 기계가 요약한 요약본을 보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Read by machines and human. 이거 쓰기도 귀찮다. 그러니까 요약본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매일 1억 건의 거래가 발생한다. 매일 1억 건의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액티비티입니다. All kinds of activity. 모든 종류.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뭐 낮잠을 자거나 몽땅 다 트랜잭션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렇죠? 그럼 1억 건의 트랜잭션. 5천만 인구가 1억 건만 발생할 리는 없죠. 아마 수십억 건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 수십억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이것이 다 모두 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All of them are recorded. 근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기록하느냐는 거죠. 사람이 기록할래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기록하려면 전 인구가 다 문서 작성에만 매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머신에 의해서 기록된다. By machine.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보는 것은 또 어떻게 누가 보느냐는 거죠. 이것도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 이 많은 양을. 사람이 보는 것은 이 문서가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작성한 문서들이죠. 그 문서들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and summarize다. summarize 요약도 기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hart다. 혹은 그래프다. 바이 머신입니다. 사람이 보는 건 이 부분입니다. 차트나 그래프. 어저께
뭐 예를 10만 그릇의 짜장면이 팔렸다. 10만 그릇의 짜장면이 제주도 무슨 동 무슨 뭐 신창의 중국집 마심에서 다섯 그릇이 팔렸고, 그리고 한림읍의 어떤 특성관에서 열 그릇이 팔렸고 등등등등등등 기록을 사람이 다 볼 리가 없고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뭘 보느냐니까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혹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 혹은 작년보다 올해의 짜장면 판매량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차트나 그래프만 보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시 리포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리포트가 인터락스로 구속되는 겁니다. 타임 앤 스페셜 매너.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오프닝시 리포트의 특징입니다. 다른 리포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리포트와 오픈엣시 리포트의 차이점은 요 세 가지가 되겠죠. 다음에 에브리 액티비티. 그러니까 사람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human beings or any other entity. 그죠? 사람 또는 기타 엔티티의 모든 활동들이 기록된다는 거죠. every activity. 줄여서 COREA, Korea입니다. 그죠? 그리고 패스포트는 Passport of Abstracted Safe Society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패스포트는 이게 뭐냐니까 입출국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그리고 누구랑 알고 지내고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디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는 일련의 문서입니다. 그게 패스포트예요. 그래서 내가 공항 입출국 할 때 이 패스포트를 내보내는 것은 맨 마지막 항목 지금 공항에 내가 당신 국가에 당신 내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Why you are doing what 여기에 표현되죠.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이다. 나는 제주도 한림읍에 살고 있는 한림읍에 살고 있다 있는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난 과거에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다 없다. 뭐 질병이 있다 없다. 그리고 나의 가족 관계는 어떠하고 나랑 또 친분 관계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등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패스포트이고 이 패스포트에서 아주 일부만 part of it can be submitted to other entities. 예를 들어서 공항 이민국에 이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줄 필요는 없죠. 그죠? 공항 이민국 내가 미국에 입국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어떤 의료기관의 확인서 그리고 나의 이름, 나의 주소 나의 재산 상태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정보만 제공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정보만 제공하는데 어쨌거나 이 패스포트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Abstracted Safe Society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Safe Society는 간단하게 지금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 타입의 99%가 제거된 사회입니다. 그게 Safe Society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뭐 기본 소득. 일단 사람이 기본 먹고 살 만한 기본 소득이 있어야지 죄를 뭐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동인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정보가 어딘가에는 기록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관한 사실이 어딘가에 기록돼. 그리고 기록된 것은 유사시에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권한을 가진 뭐 누군가 단체나 정부 등에 의해서 열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Safe Society예요.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99%의 범죄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냐니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웬만한 일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게 맡기자는 거죠. 사람에 맡기지 않고 기계에 맡기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고 할 일이 없죠.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했죠. 요 세 가지. 요것이 세이프 소사이어티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그리고 지금 코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코딩 결과물이 지향하는 바가 세이프 소사이어티죠. 엑스트랙티드라고는 말은 왜 적혀 있느냐는 거죠. 코리안 패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일종의 플래그십입니다. 플래그십 모델. 이런 형태의 국가가 구성된다면은, 정부 조직이 구성된다면, 사회 인프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다면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제안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코리안 패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따라서 한국이든 뭐든 간에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자신만의 고유한 콘크리트 구체적인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침,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코리안 패스입니다. 코리아 앤 더 패스, 줄여서 코리안 패스로 하는 게 코리아는 이게 코리아고, 그죠? 그리고 앤 더 패스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러면 코리안 패스가 되겠죠. 코리안 REAN 패스를 구성할 수 있고, 중국이 한다면 차이니즈 패스, 혹은 일본이 한다면 재패니즈 패스. 이런 식으로 각국이 자국의 상황의 실정에 맞게끔 이 코리안 패스를 응용하고 수정하고 적절하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플래그십 모델을 제시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딩이 완성되면 이러한 패스라고 하나, 그렇죠? 패스의 원형을 하나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한 것들 할게요. 우리가 크시더를 된 마켓, 성당과 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시더는 월드 가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가 쳐진 안전한 가든, 정원이고, 마켓은 시장 통해 누구나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오픈넷이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대개 크시더럴 모델과 마켓 모델로 나눠지게 됩니다. 크시더럴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 앱스토어.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마켓 모델은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그나마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마켓이 요 마켓 모델에 좀 가깝습니다. 누구나 오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이 비교적 적은 것이 마켓 모델이에요. 요게 미국의 공화당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리고 요게 미국의 민주당이 조금 이 성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어쨌거나 성당과 시장 모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데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픈넷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는 거죠. 우리 둘 다 아닙니다. 오픈넷은 조금 특이해요. 이 둘 다 아닌 이유가 시장도 아니고 성당도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누구나 유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수혜 제한이 관계없이 엔티티에 가입하거나 엔티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종류의 수풀이든 만들 수가 있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정부뿐만 아니라. 이 누구나로 하는 것은 뭐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누구나입니다.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가? 결국 신뢰의 문제잖아요. 블록체인. 그렇죠? 이 신뢰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요 내용입니다. 지설과 한 수풀의 관계. 그러니까 한 수풀이 큰 수풀을 보정하고, 큰 수풀이 작은 수풀, 작은 수풀이 지설, 작은 지설이 재차 한 수풀을 보정하는.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비교적 좀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두 번에 나눠서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